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지금 빡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은 화면 상단을 터치하면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국어 자막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채널에 최근에 처음 구독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판도라 시리즈를 보면 골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히실 수 있고, 그 재생 목록에서 옥스윙 바이블 시리즈가 있습니다. 옥스윙 바이블 시리즈는 1강부터 50강까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 이 롱게임부터 쇼게임까지 쫙 섭렵할 수 있는 제 인생의 비디오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가는 영상 꼭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지금 2019년도인데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저희 옥스윙 골프 아카데미 또는 뭐 이병옥 골프 학교 채널을 시작을 하면서 처음 소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긁어치기가 뭘까? 뭐를 긁는다는 얘기지?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그냥 막연히 치는 게 아니라 의존적으로 치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스윙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긁어치기를 설명을 할 때요, 그림을 쫙 그렸죠. 이렇게 쫙 일자로 그렸을 때 지면, 그러니까 지면은 숫자를 제가 뭐라고 부여를 했냐면 뭐 1, 2, 3, 4, 5 레벨이 아니라 그냥 뭐 1에서 10까지 본다면 지면이 딱 중간이니까 5라는 숫자를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지면은 그 밑에 쭉쭉쭉쭉쭉 해갖고 0, 1, 2, 3, 4 있겠지만 지면 딱 지면은 5, 그리고 잔디 부분은 6, 그 다음에 잔디 끝은 7, 아주 8, 9, 10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허공을 휘두르는 건 10이겠죠. 그리고 지면보다 약간 클럽 페이스가 건들면서 들어가면 한 4, 클럽 페이스가 푹 박히면 3, 그러니까 지면이 5다.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숏 아이언도 있고 미드 아이언도 있고 롱 아이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드 계열로 굳이 나눈다면 유틸리티 클럽도 있고 페어웨이 우드도 있고 드라이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규정 클럽 개수는 14개죠. 그래서 그 중에 드라이버가 제일 기니까 드라이버가 대장인 것 같고 저기 샌드웨지가 제일 막내인 것 같지만 실제로 골프에서는 우드 계열하고 아이언 계열은 다른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우드도 1, 2, 3, 4, 5, 6, 7, 8, 9 쫙 나가고요. 아이언도 1, 2, 3, 4 나가지만 실제로 우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아이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얘들을 딱 섞어서 하나의 컨비네이션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한 게 골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골라서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이게 좋더라 이게 좋더라 하니까 이제 아, 이 정도가 편하네 해서 만들어지는 게 한 우드 한 두세 개 그리고 아이언 그런 퍼터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우드 계열에서의 1번은 뭐 드라이버라는 이름이 있고 아이언도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애칭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우리 3번은 스푼이라고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클럽별로의 성능이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라이각이 달라요. 라이각이라는 건 뭐냐면 라이 이렇게 클럽을 놨을 때 샤프트와 지면이 만나는 요 각도를 라이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이거는 지금 샌드웨지고 이건 7번 아이언이에요. 그러면 7번 아이언을 똑바로 놨을 때 7번 아이언은 상당히 라이각이 작죠. 완만하죠. 완만하면 아무래도 똑같이 스윙을 들어도 여기에서 손 모양은 같지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 손은 같은 위치에서 잡을 거니까 그러면 지금 벌써 이 밑에 있는 클럽은 서 있고 이건 약간 완만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또 드라이버를 가져와서 같은 손의 위치, 손 위치는 반드시 같으니까 그러면 어때요? 드라이버는 더 완만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느낌적으로 볼 때 이 원을 갖다가 그대로 그려보면 한 이런 느낌으로 갈 것 같고 그리고 이 샌드웨지로 스윙을 했을 때 보면 이거는 그대로 원 모양을 하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드라이버는 벌써 뭐 완만하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드라이버 완만한 애들은 거의 뒤쪽으로 간다는 느낌이 드는 애들은 이 오른손 힌징 위주로 때려주면 더 좋고 그리고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이 드는 애들은 코킹 위주로 쳐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내가 편한 거를 선택을 해서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친구들은 쿵 박힐 수 있는
그런 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결과를. 그 뒤로 돌아간 애들은 싹 스치는 그런 느낌. 아니면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티 위에 있으니까 허공, 잔디 위. 그리고 한 요 정도 되는 애들은 가서 꽝은 아니지만 싹 스쳐서 드라이버보다는 좀 더 들어가는 이러한 느낌으로 들어갈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양한 매체에서는 아, 클럽 생긴 대로 휘두르면 다 제대로 본인들의 성격대로 들어가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들 하지만 저는 그 경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위적인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지면을 스치는 거 있잖아요. 지면을 스치는 건 저는 미들라이언까지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지면을 스치는 친구들은 거의 공이 붙어 있는 경우, 그래서 롱아이언이나 페어웨이 우드는 거의 지면을 스치는 느낌으로 갈 때 공을 잘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7번 아이언도 마찬가지예요. 7번 아이언도 키가 좀 큰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찍어 칠 수 있지만 키가 좀 작은 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스치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일반 신장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미들 아이언까지는 지면에서 4 정도의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면이 딱 잔디가 없는 그냥 맨땅이라면 맨땅 밑으로 좀 꽂아놓는 이 스냅을 이용을 해서 샷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7번은 자 아예 그냥 스치는 건 5는 이건 지금 제가 5로 친 거거든요. 그냥 공만 걷어낸 건데 7번이 너무나 공만 걷어내게 되면 탄도도 낮을 뿐더러 그린에서 튀어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드라이언을 뭐 6번까지 본다면 6번까지도 약간 눌러치는 어떤 소리인지 잘 들어보세요. 소리가 날까? 약간 아까 5라면 여기서 5는 이런 느낌이면 5는 잔디만 4는 스냅을 이용해서 이 정도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긁어내는 게 아니라 스냅을 아래쪽으로 치면서 이런 식으로 빵 때려서 공이 팍 튀어 올라가는 탄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샷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샌드는 말할 것도 없겠죠. 샌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7번 밑쪽으로 뭐 7, 8, 뭐 6번까지도 괜찮고 본인이 6번을 롱아이언으로 세팅했다면 그냥 5 단위, 그냥 지면을 그냥 긁는 느낌이지만 뭐 샌드는 말할 것도 없죠. 이건 오히려 느낌적으로는 3이 될 수도 있어요. 가서 이런 식의 느낌이 되는 거죠. 약간 꽝 눌러치는 뭘로? 그냥 몸이 아니라 요 스냅으로 몸의 움직임 그냥 이런 움직임은 제어를 하면서 스냅에 의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긁어치기를 할 때 막 숙이네 드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냅 방향을 이쪽으로 하면 4로 들어갈 수 있고요. 옆으로 하면 5로 들어갈 수 있고요. 지면 스치는 5. 그 다음에 약간 위쪽으로 하면 6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의 뭐 공만 딱 떠내는 그런 느낌으로 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거예요. 드라이버도 무조건 제일 기니까 그냥 싹 스쳐야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선수들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가장 위로 지난다는 느낌. 스냅이 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 클럽일수록 스냅이 약간 위 스냅, 그리고 수평 스냅, 그리고 아래 스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저는 일반적으로 약간 올려 때리기를 권유하니까 스냅을 위로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냅을 위로 줍니다. 그러면 공이 쭉 상승을 하면서 갈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위로 칠 수도 있지만 밑으로 쳐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아래 스냅. 언제? 페이드 칠 때. 아래 스냅. 이런 식으로 페이드를 쳐서 공을 돌릴 때는 아래 스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질에 따라서도 물론 이제 스냅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스윙 패턴, 옥스윙 패턴으로 간다고 할 때는 7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바닥을 쳐서 높은 탄도를 만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아래 스냅으로 공을 때리는 게 좋고요. 이것보다 좀 더 긴 클럽이라면 플랫 스냅 아니면 사이드 이렇게 옆으로 주는 이 스냅으로 해서 공을 치는 거죠. 다만 이제 몸이 준비는 돼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옆으로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저는 이제 거의 이번에는 공만 떠낸 그런 느낌의 스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4, 5, 6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탑핑 친다. 예를 들면은 페어웨이 벙커에 들어가 있는데 빡 모래를 건들면 묻혀버리잖아요. 뭐 모래를 살짝 건들 수는 있지만 근데 그냥 걷어내야 되겠다. 그러면 약간 위스냅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모래 닿으면 안 나가니까 스냅을 위로 해야지 해서 딱 공만 떠내는 그러한 샷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범한 상황에서 클럽 하나를 가지고 아래 스냅, 옆 스냅, 위 스냅을 이용을 해서도 샷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물론 그때는 위로 칠수록 밀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약간 더 돌리는 그런 액션은 취해줘야 되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긁어치기를 4, 5, 6을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페어웨이 우드를 진짜 못 친다고 하는 분들은 이 스냅을 이용한 긁어치기가 전혀 안 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어프로치 할 때도 막 뒷땅 나고 탑핑 나고 그런 분들도 이 바닥의 높이를 인식하지 않고 특히나 바닥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바닥 감지 센서가 있죠. 어디? 등. 이 척추가 징징징징 하는 상태에서 쳐야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면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담궈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 얘는 지금 타이트한 라이에 있으니까 아래 스냅으로 가야 되겠다. 아래 스냅. 지금 샷 하나 갖고도 지금 연습이 되는 거죠. 스냅을 아래로 주는 거예요. 굉장히 뭐 잔디 없고 그런 데에서는 만약에 굳이 샌드웨이지를 쓴다면 아래 스냅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뭐 사실은 뭐 7번, 8번, 뭐 9번 딱 서 있는 그런 클럽을 해서 굴리는 게 더 좋다고 표현하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좀 떠 있어, 잔디. 그러면 떠 있으니까 띄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해서 위 스냅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냥 공을 치겠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구간에서 손목, 오른손목을 가서 위 스냅을 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위 스냅에 의해서 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페어웨이 라이다. 그럼 그런 데에서는 나는 사이드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뭐 범프 앤 런이라든지 아니면 러닝 어프로치를 시도를 해야 되겠다라면 얼마든지 스냅을 아래, 옆, 위에 의해서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스냅 스윙은요. 이거는 진짜 와 정말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너무너무 힘 하나도 안 들고 옥스윙의 가장 기본 공격 무기죠. 스냅스윙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스냅스윙 거기서 스윙을 더 크게 하고 긁어치기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긁어치기 간간히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의 핵심은 땅이 그냥 지면이 오다 그러면 스냅 뭐 윗스냅 아랫스냅 뭐 사이드 스냅을 통해서 띄울 거냐 낮출 거냐인데 굳이 클럽으로 구분을 한다면 미드라이언까지는 약간 아랫스냅으로 해서 공을 찍어주는 역할을 해야 공이 팝업이 되면서 팍 튀어 올라가면서 그린에서 설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4번 아이언을 치는데 나는 좀 볼이 안 뜬다 그런 분들은 밑으로 박으셔도 돼요. 박으셔도 됩니다. 팍 튀어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잘못 박으면 클럽이 길어가지고 뒷땅 뻥 나면 그건 너무 데미지가 큰 거죠. 그래서 보통 그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롱아이언이나 페어웨이 우드는 거의 지면을 긁어치는 느낌 그 다음에 7번보다 짧은 클럽 친구들은 4번 그러니까 땅보다 밑으로 좀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뭐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수평이나 위로 올려치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플레이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컨택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스냅 스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연습하시는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레슨 하면 할수록 뭐 아이디어가 넘치죠.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해 주시고 많은 질문 그리고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 주시니까 그런 걸 늘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 되셨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